지금부터는요, 네. 방광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소변을 습관적으로 참는 사람이 방광질환에 잘 걸린다. 아실까요, 김현영 씨? 당연히 이거 오해요. 동그라미. 아, 네.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 네. 그때 차면 비워야 되기 때문에 참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 저도 그런 정답. 얘기 들어본 적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소변 너무 많이 참게 되면요, 네. 방광에 네. 이제 신축성이 떨어져서 배뇨에도 불편을 일으키게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왜 그릇에 물을 오래 놔두면 물이 썩죠. 그쵸. 네. 그것처럼 소변은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양을 빨리 비워주는 게 건강한 생활입니다. 명심해야겠고요. 네. 그다음 오해와 진실 풀어보겠습니다. 소변 볼 때 힘을 세게 주어서 놔야지만 누워야지만 네. 뭘 놔할까요? 누워야지 방광이 튼튼해진다. 정답. 네. 저는 소변 볼 때 네. 잘라서 봐요. 왜요? 방광 튼튼해지라고. 아, 운동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근데 이건 남자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아니, 방광에도 근육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걸 하면 좀 튼튼해지지 남자들이 않을까요? 남자들이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해요. 정답은 완전 X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방광을 이제 소변을 힘을 주고 본다는 거는 막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소변을 세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방광 근육이 점점 나빠져서 한 뭐 이렇게 소변을 세게 본 지 한 10년 됐다. 그러면 이제 방광 근육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소변을 보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자꾸만 힘을 줘서 소변을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약을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수술을 받으시든지 해야지 소변은 항상 부드럽게 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그런가 하면 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뇨병, 고혈압이 오래되면 방광이 저절로 약해진다. 아유, 그건 정답이죠. 제일 무서운 게 당뇨하고 고혈압인데. 저거 정답이요. 오래되면 정신이 약해진다. 아니, 저절로 약해진다고요? 네, 저절로가 좀 걸려요. 저절로가 좀 마음을 걸리죠. 네. 네, 완전 X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 고혈압을 앓으시는 분들이 이제 방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당뇨랑 고혈압을 일평생 잘 조절하신다면 방광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당뇨, 고혈압 이렇게 잘 조절을 하지 않고 한 10년이 지났다. 그럼 이제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축하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방광 안에 잔뇨가 많이 남아서 당뇨를 제대로 조절하시지 않는 분들 중에 한 10년, 20년이 지나서 소변줄을 끼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특별히 잘 조절하셔야죠. 네, 큰 병 되기 전에 꾸준히 관리하셔야겠고요. 그다음은요.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이 튼튼해진다. 이건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씻어줘야 되니까. 씻김 현상 맞습니다. 아까 말씀. 씻김 현상 네. 맞죠? 예,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아, 왜 세모. 아까랑 말이 달라졌어요? 몸도 아니고 액수도 아닌데요. 이게 이제 질환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로 결석이 있거나 방광에 염증이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세균도 씻어내고 소변도 우리 희석시켜서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남성들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 보는 게 잦아지겠죠. 그래서 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물을 도대체 얼마를 먹으라고. 그런데 제가 적당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물을 얼마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소변 보는 양을 1200 내지 1500 정도 24시간 복에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물 드시는 양이 다 다르겠죠. 소변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방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았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꾸준히 하면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 하나 더 배워볼게요. 권일수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현영 씨도 함께 할게요. 엄청 건강해지시겠어요. 네. 네. 오늘 진짜 방광 튼튼하게 하는 운동 두 가지 네. 배워볼 텐데요. 네. 하나는 방광 근육을 좋아주는 것, 그리고 네. 지퍼를 채워주는 것. 지퍼요? 네, 두 가지를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자, 빠르게 누워서, 네.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옆으로 보시고 누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되고 살짝 드시고 네.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네. 사용을 할 건데요. 내전근을 사용해서 올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네. 올려주시고 네. 내려주시고 자, 이게 난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네. 다리를 이렇게 발을 앞으로 내셔서 자, 올려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그 네. 다리. 자, 하나. 이게 훨씬 수월한데요? 둘. 네, 따라해보세요.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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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네, 이렇게 여섯. 해서 잘 조아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방광의 골반 기저근을 지퍼를 채워줄 거예요. 네. 가끔 지퍼가 네. 열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네. 엉덩이를 네. 살짝 들어주는데 네. 살짝 들면서 이렇게. 항문에 힘을 주시고 아랫배에 다시 지퍼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딱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섯 개 해볼 텐데요. 네. 자 엉덩이를 살짝 천천히 들어올려 주시고, 네, 항문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퍼를 딱 채우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딱 아랫배를 채우고, 네, 자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세 개만 같이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올리고 지퍼 채우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지퍼 채우고 내리고 자 마지막. 올리고 지퍼 채우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방광 튼튼하게 하는 운동 여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우셨습니다. 정말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 방광 질환 쉬쉬하고 참을 일이 아닌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특급 처방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100세까지 끄떡없는 배뇨장애 처방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찔끔찔끔 소변 새는 당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비 치료하고 뱃살을 빼라. 웬 변비? 갑자기 변비가 나왔어요. 예, 변비 중요하죠. 자, 앞에 화면에 이제 그림 나오는데요. 예. 우리 변비란 게 직장하고 대장에 변이 꽉 차 있는 거를 변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방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방광을 하고 요도를 앞으로 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뇨 보는 것을 우리가 소변 보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뱃살은 비만이죠. 우리가 비만이 있으면 오늘 우리 주제인 뭐 복합성 요실금 또 절박성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에 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요. 예.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변비를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고민은 남성분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남성분들 소변이 가늘어지고 소변을 흘리는 남성. 앉아서 소변을 봐라. 앉아서? 아니, 흘려지지 않는 건 안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세지나요, 교수님? 약간 세집니다. 아, 세져요? 네, 약간 세지긴 하는데 자신은 뭐 정상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뭐 큰 차이가 없죠. 저는 뭐 서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뒤에 맞네요. 네. 그럼 근데 이제 소변이 좀 약하신 분들은 네. 소변이 이게 똑똑 떨어지니까 이제 변기 위생에도 아주 문제가 생기고 냄새도 네.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앉아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으시면 우리가 몸을 약간 살짝 앞으로 굽히면은 방광에 이렇게 좀 압력을 줘가지고 소변이 조금 세게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 다리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닿으면은 이 골반 근육을 우리가 조금 열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소변이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나가.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위생적으로나 소변 나가는 거에서 큰 도움이 돼서 앉아보시는 게 좋은데 계속해서 내가 앉아보는 거 말고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전립선이나 방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너무 내가 앉아서만 본다. 이런 분들은 한번 병원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처방전 나갑니다. 네. 방광염 걸리고 또 걸리는 여성. 여성. 김윤영 씨 어떤 처방 나갈까요? 아, 이거는 제가 평소에 약을 좀 준비해 있을 수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요. 네. 그다음에 미리미리 병원에 가야 돼요. 주사 한 대 맞으면 금방 끝나요. 아하. 근데 잘 걸려요. 병원이 있는 대로 촬영을 다녀야 되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더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붉은 열매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라. 붉은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방법이 또 도움이 될까요? 저기 저 붉은 열매. 네. 이, 딸기? 예, 딸기. 크랜베리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런 성분들을 보면 이제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예. 세균이 이제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좀 막아주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균이 붙는 걸 좀 막아주기 때문에 방광염 예. 예방에 아주 굉장히 좋은 게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용을 시켜봤더니 한 1년 후,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35% 여성들이 방광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예. 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이섬유는 아까 뭐 이 교수님께서 잘 말씀드렸듯이 변비를 예방하니까 아무래도 예. 방광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셔야겠고요. 마지막 처방전 열어볼까요? 네. 화장실 가고 또 가는 당신은 아무 때나 소변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가십사 처방 주셨네요, 이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데요. 소변이 한번 마려웠을 때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배뇨 간격을 조금씩 늘리고요. 이게 조금 습관화되면 이주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소변 봤다, 1시간 반 간격으로 소변 봤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소변을 보는 거를 조금 늘리는 방광 훈련을 하게 되면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